얘기해볼게. 네네. 내가 그동안 한 거. 네. 나도 모르게 여태까지 배치기를 한 거야. 아주 조금. 네네.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약간 한시 방향으로 보인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막힌 거지.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이렇게 팔로우가 짧아지면서 여기 허리도 약간 잘 안 되는 거야. 한시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허리가 막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너가 말한 대로 오른쪽 어깨를 살짝 집어 넣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아웃인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 근데 체는 뒤에 있는 거야. 그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아니라, 네. 손이 이렇게 먼저, 그렇죠. 앞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이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한. 이게 다른 분들이 따라하면 큰일 나. 네. 잘못 따라하는 거지. 내가 절대 손이, 이건 아웃인이고. 요거는 이렇게 가지만, 그렇죠, 그렇죠. 체가 좀 뒤에 있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바로 그러면 이게 확실히 잘 빠지고 잘 빠지더라고. 스타트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이런 느낌. 그치?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라 한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냥. 이런 거지 딱. 오.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요 위로 하면서 원래 기존에 치던 걸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얘가 손이 봐봐 올라가지? 그러니까 뒤에서 푸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막혀버린. 내가 그래서 손을 일로 빨리 갖고 와라 했잖아. 네. 그러면.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 원래 지금 이제 한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약간 오잖아. 네. 그러면 손이 오는 거야. 그래서 갔지? 그래서 오른쪽 어깨 가잖아. 약간 가는 느낌으로 하잖아. 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은 저거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많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여태까지는 얘가 잘 덜 빠지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맞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생크야. 근데 여기서 골반이 오른쪽 어깨가 덮이니까 약간 덮이니까 출발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와. 그 방법.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되게 미세. 이게 너무 미세한 거. 그지? 미세하지. 그리고 뭔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백스윙,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백스윙이 좀 달라져. 뭔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치니까 백스윙이 좀 달라지는 거야. 아직은 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회전 좋네. 확실히 좋네. 그치? 정말 약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니까, 네. 얘가 못 돌고, 척추도 이렇게 일어나죠. 일어나고. 근데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막,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난 저렇게 안 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데 그게 착각인 거지. 조금 배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약간. 근데 네 말대로 여기서 오른쪽 어깨를 들어봐주면 그렇게 하니까 얘가 완전히 쑥 빠져. 어쩔 수 없이 빠져버리잖아.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형은 오른쪽 어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드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 그래도 오른쪽 어깨를 했는데도 팔에 힘이 많이 빠진 훈련을 했으니까 체가 좀 뒤로 떨어지는데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어깨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분들은 힘이 들어가면서 바로 그냥 아웃인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나는 따라하면 안 된다고 봐.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좋다. 팔이 경직이 돼버리면 이게 몸이랑 굳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팔에 힘 빠져 있으면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 그렇죠. 오케이. 야, 등빨이 다르네. 등빨이 다르네. 이것도 배웠네. 진짜. 예전에 네가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치라고 했을 때는 맞아. 왜 더 치라고 하는 거지? 이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 거야. 그렇죠. 그게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저는 이제 형의 회전이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어서. 그리고 이번에도 네가 이걸 가르쳐줬을 때 되게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 또 뭐야 또 이거.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과 그리고 이거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맞아요. 거기서 맞춰드 이런 느낌? 네. 오! 정말 스타트만? 방향만? 살짝? 이게 보면 여기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 이 느낌 찾기가 쉽지 않아. 지금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 티도 안 날 것 같아. 어, 전 우리는 보일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한번 들었네. 손목은 어느 정도 잡아도 팔 힘 여기 여기만 힘 빼면 되겠죠. 여기 여기까지 힘 뺄 필요는 없어. 여기 정도. 여기 팔꿈치 정도. 양 팔꿈치만 빼주는 느낌. 거랑 거기서 느낌을 찾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이 느낌 찾기가 너무 어려운가? 팔이 너무 좋아. 어드레스도 많이 팔이 부드러워져. 어드레스가 나는 메인적인 부분은 완전 너무 꾸정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무 편해. 진짜? 나는 내 느낌이 느낌. 맞아, 얘도 진짜. 어, 진짜. 그래서 백스윙이 너무 편해 보여. 진짜? 진짜 멀리 나간다. 깔끔하게 들어. 너무 좋은데. 나 팔복으로 저기 버릇까지 안 나갔어. 깔끔하고 부드럽고 편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제 전에는 그냥 약간 스피드도 정해져 있는 스피드 없이 그냥 막 후려고 뭐 후렸다가 지금은 그냥 형만의 한 80%의 힘으로 계속 치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약간 두꺼웠지만 만약에 조금씩 지금처럼 두꺼워지면 손목에 힘을 조금 빼준다는 느낌만 줘. 형이 그냥 내가 이 공을 맞춰서 저기 보내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강조하는 게 내가 저기 보내려고 어떻게든 보내려고 해라. 이상해도 되니까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손목에 힘이 빠지고 내 스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치잖아. 보면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맞는데 거기로 간다?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을 가지되 내 스윙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하면 좋아요. 그렇죠. 와, 지금 너무 깔끔하게 흔들리지 않게 체가 딱 살아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발이 들려도 돼요? 이렇게 걸어 주고 이러면 난 여기가 엄청 땡겨. 땡겨. 어. 무리하면 안 되고 하다 보면 또 막 맞춰져요. 오, 그렇죠. 와, 좋다. 야, 세 개도 안 치는데 볼이 많이 나간다. 가볍게 톡 치는데 정타만 맞아. 드디어 이제 좀 많이 간결해서 보인다. 그 회전을 형이 옛날부터 진짜 회전 좀 이상한 거 같다. 백스윙 회전 뭐 그런 거. 옛날에도 얘기를 했었어. 근데 뭔가 내가 저는 회전 느낌보다는 다른 부분이 먼저 신경 쓰였는데 형이 이제 회전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으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 그리고 너랑 나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 같아. 이게 오른쪽 어깨 좀 살짝 밀어주면서 하니까 약간 아웃인계도 좀 쑥 들어와버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얘도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나지. 맞아. 안 퍼올리는 거야. 그 옛날에 나프님이 맨날 얘기했던 게 오른쪽 어깨를 여기까지 밀라고 했거든. 이쪽까지 이렇게. 어.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밀라고 어깨를, 어깨를 집어넣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되거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맞아. 표현이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맞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좀 두껍게 맞는데 아직은?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알았어. 이걸로 해서 네.